안녕하세요. 문화청 청조입니다. 착수 2, WBS 작성,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로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개발 사항과 세부 작업 내역을 작성해서 각각 서류의 업무 파트를 인지합니다. 개발 파트, 디자인 파트, 기획 파트, 퍼블리셔 파트, 고객사, 또 일부 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관련된 WBS를 쫙 정확하게 펼치면 사람 키보다도 더 한 2m, 3m까지도 쫙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정확하게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야 실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파트를 인지하고 아 요거는 될 거 동그라미 안 될 거 X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BS는 상당히 첫 플랫폼이든 어떠한 프로젝트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